좋은 사람과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함께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 유익하고 참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참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숙이의 맛집 천하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희망적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오늘 좋은 분과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월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월평동에서 또 어떤 좋은 분과 또 어떤 맛있는 맛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지 자 궁금하시죠? 자 궁금하시면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감독님 제가 엄청 빨리 갈 거거든요. 잘 따라오실 수 있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나비처럼 활활 날아서 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 저는 나비 오시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의 본부장 남상현입니다. 네. 네. 끝인가요? 네. 네. 그러면 잠시 앉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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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네. 근데 이렇게 인상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푸근하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네, 뭐 살이 쪄서 그런 것 같아요. 잘 먹어서. 아~ 좋은 것만 먹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오늘 진짜 잘 나오신 거네요. 그럼요. 네, 오늘 네. 잘 먹어야 되거든요. 네, 많이 굶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굶으면 많이 못 먹는데. 근데 이쪽이 지금 월평동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주변에 보니까 막 알록달록 꽃도 막 네. 화사하게 많이 펴 있고요. 그러게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완연한 봄인데. 그럼 오늘 어떤 맛집을 소개해 주시려고? 날이 이제 봄이 왔지만 네. 좀 많이 좀 차가운 바람도 불고 또 그래서 따뜻한 국물로 또 우리가 몸을 좀 따뜻하게 해서 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맛있는 곳으로 제가 초대를 좀 했습니다. 아 그럼 아직 그 메뉴는 비밀인가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직. 아 왜요? 궁금한데. 조금 더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제가 직접 가서 사장님을 만나 뵙고 네네네. 오늘 어떤 맛을 보여줄지 과연 그 따뜻한 게 아 그러면은 오늘 우리 본부장님처럼 네. 이게 푸근하시고 아, 왠지 그럼요. 마음이 따뜻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오늘 음식도 좀 그렇게 좀 따뜻한가요? 본부장님처럼?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 그 따뜻한 오늘 그 따뜻한 음식이 어떤 건지 예, 우리 본부장님의 마음과 같이 먹으면 우리 저희들의 마음도 좀 따뜻해지겠죠? 네, 따뜻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렇게 하는 음식으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궁금해요? 500원! 예, 저 그 가볼게요 그럼. 예. 네. 아, 지금 제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분이 사장님인 것 같아요. 이 뒤에서 풍기는 포스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게스트분이 영 오늘 메뉴를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와 봤더니 국밥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소머리 국밥 전문점입니다. 아, 소머리 국밥. 아, 국밥 하면 왠지 저희 나라에서는 이 국밥이 이렇게 정감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곳에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19년이요? 네네, 한 곳에서 19년째. 사장님이 쭉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몇 살 때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젊으신데 19년이면 완전 나이는 노코멘트였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도 오늘 저희 초대손님 우리 본부장님과 같이 네. 되게 푸근하신 인상이세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살짝 또 잠깐 이렇게 알아본 걸로는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좋은 일도 좀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것은 네. 소리 소문 없이 살살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알아주시는 분들도 주로 계시더라고요. 이 좋은 일은 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해도 이렇게 잘들 알아채는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게 국밥집입니다. 국밥집, 우리 집만의 어떤 특별한 맛이 있을까요? 저희 집은 한우 사골과 그리고 소 머리 뼈하고 잡뼈하고 순수하니 그 한우만 사용하고 소 머리도 한우만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던 부분들이 지금까지 손님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쪽에 무슨 한약재도 있어요. 국밥집에 웬 한약재가 있죠? 아,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골 육수를 낼 때 거기다 조금씩 첨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맛도 있지만 또 이렇게 따뜻하지만 건강한 음식이라고 해서 왜 건강한가 했더니 아 거기에 한약재가 들어가서 그렇군요. 아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맛볼 음식은 뭐뭐 있나요? 지금 여기 소머리 국밥 전문점이기 때문에 예. 한우 소머리로 삶은 한우 수육과 소머리 국밥 그리고 이제 스지로 하는 이제 도가니 전골이 있습니다. 그게 도가니 전골은 한우가 아니고 지금 수입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좀 요즘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런 연골, 이 관절 이런 데에서 오늘 도가니 좀 제가 좀 많이 먹고 가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또 맛있게 또 해주시면. 또 우리 오늘 이곳에 마음 따뜻한 사장님이 해주시면 마음 따뜻한 본부장님과 제가 또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할 동안 잠시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네. 그렇게 그냥 안 가르쳐 주시더니 국밥집이었네요. 놀라셨나요? 아니요. 근데 딱 들었더니 네네. 우리 사장님도 우리 본부장님처럼 이렇게 후덕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왠지 푸근하게. 네네, 푸근하게. 네. 네. 그래서 사장님이 또 이렇게 푸근하게 또 해주신 네. 네. 소머리 수육. 네, 이게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짜 따뜻하면서 네. 건강한 음식. 네. 네. 자, 따뜻하면서 건강한 음식을 빨리 맛봐야 되잖아요. 네, 네. 먼저 드세요. 네. 네. 그러면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주로 이제 본부장님도 이제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네네.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좀 다니시잖아요. 네, 많이 다니고 그냥 시간도 그렇고. 그러려면 식사를 뭐 이렇게 좀 편안히 앉아서 드시긴 쉽지 않으실 것 예, 같은데.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면서 되게 이제 단품, 일품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또 유독 또 국밥은 또 예, 먹기 편하고. 대한민국 또, 국민하면 네. 또 국밥 네. 예. 그렇죠. 이거 먹고 힘을 내죠.
네네.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떠신가? 아, 이 잡태가 너무 예쁘네요. 저 요 부분이 있고 비는 부분이 있고 요런 부분이 있고 요런 요 부분이 느낌엔 또 이렇게 좀 쫀득쫀득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자, 근데 먹기 전에부터 벌써 맛있을 것 같죠? 자, 그럼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 네, 찍어서. 자,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얘를 다시 한번 먹어야겠다. 왜냐면요, 얘 본연의 맛을 또 한번 어떤 맛인지 또 봐야 되니까. 저는 언제 낀 게 아니에요. 한번 더 먹고 싶은 거 아니고.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이 맛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소개를 잘했네요, 그죠? 빨리 드셔보세요. 네네네. 먹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먹었던 게 더 쫀득쫀득하고, 이제 네. 이 부추랑 같이 먹으니까 오독오독한 그런 이제 식감은 있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보여드렸던 거는 더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서 되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다고 할까요? 이것이 또 우리 한우 아니겠어요? 한우. 그렇죠. 네. 또 수입하고 또 다르게 한우가 느끼는 맛, 또 첫맛도 끝맛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 머리에 이렇게 맛있는 부위가 있는지 몰랐어요. 사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신 음식이에요. 여기가 저도 이 앞에 대형 마트가 네네. 있는데 저희가 가끔 장을 보러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을 보고 나서 출출하면 아, 뭘 먹고 싶은데 사실 이 주변에 어디가 맛있는지 저희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죠. 선뜻 못 들어가는데 네네. 아, 이제 여기로 오면 되겠어요. 네. 아, 제가 이거 빨리 더 먹을래요. 자, 저는 네. 같이 한번 먹어볼래요. 두 가지.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이 부위, 그러니까 소 머리에서도 유독 쫀득한 부분, 조금 부드러운 부분.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게 자, 소머리 수육 샌드위치입니다.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덜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 어머나! 어, 깜짝이야! 아니, 그냥 저는 네. 이렇게 국물도 하얗고, 이렇게 우거지 좀 들어있어서, 그냥 간단한 우거지 국인 줄 알았더니, 선지가 네, 숨어있어요, 선지가. 오늘 달라고 해야 주시는 건데, 아,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선지를 좀 네. 달라고 선지를 네,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시는데 네, 오늘 아마 넣어서 주신 거 센스가 있으신 거죠. 저희가 또 선지를 네. 또 좋아할 줄 아시고 국물은 그 곰탕 국물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이 뽀얀한 게 국물 맛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실 줄 아시네요. 그냥 그렇게 마시는 거 보니까 밥을 이렇게 탁 들고 마셔야 돼요. 네. 와. 아, 이런 차이가 있는 거군요. 네. 한우가 이런 맛이에요. 네, 기존에 먹었던 국밥 국물하고 조금 달라요. 네. 단맛, 그러니까 푹 우려내면은 그 이게. 단맛하면서도 이 고소한 맛. 아유, 선지. 그 말씀을 잘하시네요. 오늘 제가 소개를 잘한 것 같아요. 아유, 탁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선지도 좀 한번. 이 선지는 또 칼슘이 많아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먹으면 참 좋은 거거든요. 남성들한테도 좋아요. 네. 정답입니다. 네.
자, 본부장님. 네. 한국 노인 인력 개발. 네네. 와, 이름이 거창해요. 뭐, 그런가요? 뭐 이렇게 개발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노인 인력 개발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아마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 기관이에요. 그래서 60세 이상 또 65세 이상 또 이제 그렇게 일자리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들을 감독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총 6개 기관이 있거든요. 지역본부가. 그래서 광역시 6개 기관이 있는데 대전은 중부지역본부로 대전에 있고 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이렇게 4개 시도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 65세 이상 또 이제 수급, 기초수급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노인 일자리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게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거리에 깨끗하게 환경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그 편의점에서 계산하시는 분들 또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시면 어르신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정리하시고 같이 일하시는 거.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 앞에 네네네네 그것도 노인 일자리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에 꿈나무 지킴이라고 해서 대전에서 하고 있는 6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또 따로.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노인 일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대전은 18,000명 정도, 또 충남은 34,0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계세요. 아, 그렇게 많이 일을 하고 네? 계세요? 네. 저도 머지않아. 오셔야죠. 네. 네. 일자리 꼭 주셔야 돼요. 엄청 잘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좋은 일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만들려고 그렇죠. 노력도 하고 있고. 네. 네네. 더 많은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일자리가 또 더 많이 만들어져야겠죠. 그것뿐만이 그렇죠. 아니라. 네네네. 네. 만들어져야죠. 자, 그 고민을 하려면 이 머리를 그렇죠. 많이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 머리를 많이 쓰려면 또 소머리 수육. 이걸 먹어야 머리가 또 잘 돌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많이 드시고 네. 또 많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좋은 생각을 또 많이 해줘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네네.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부드럽고 먹고 나서도 이 뒤끝이 참 깔끔하니 좋아요. 아니 사장님이 오래 하셨어요. 오래 깜짝 하시고. 놀랐어요. 그렇죠. 네. 아 얘기하시던가요? 네. 네. 저렇게 젊으신 분인데. 아니 그 푸근하신 것도 있지만 네. 고집도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한 길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착한 가게. 네. 네. 그래서 착한 게 좋거든요. 그럼요. 쌈도 주셔서 배추, 알배추. 이번에 제가 알배추에 한번 싸서. 네, 본부장님도. 아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수육을. 젓갈도 있어요. 젓갈하고 같이 드세요. 네. 명란. 낙지, 갈치속젓 이렇게 있습니다. 갈치속젓이요? 네. 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다른 데서 드시던 갈치속젓하고 또 맛이 또 달라요. 그럼 젓갈을 올려서도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그렇죠. 저희 그럼 빨리 그러면 쌈부터 먹어보고. 네. 쌈부터 일단 먹어보고 젓갈을 또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으세요? 구경 하지 마시고 얼른 드세요, 본부장님. 아니 너무 맛있게 드시길래 뭐 말 뭐 이렇게 먹지를 못해. 아유 이 배추도 엄청 갈아요. 자, 그럼 저는. 어떤 젓갈을 올려서 먹어야 맛있을까요? 촉젓, 갈치 속젓이요? 네. 자, 속젓을 불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이 작아가지고요.
크게 하면 잘 안 들어가요. 느낌이 또 다르죠? 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젓갈하고 소하고 잘 맞을까 했는데 네. 의외로 정말 이거 괜찮은 궁합인데요? 네. 아, 이 국물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 국물을 지금 이렇게 맛있는데 벌써 이렇게 국물을 먹으니까 막 국밥 먹어보고 싶은 거 있죠. 아, 이 국물도 이렇게 좋은데 어떡할 겸? 어떡하면 좋지야? 본부장이 오늘 네. 엄청 많이 드실 거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소극적이세요. 아, 너무 잘 드시니까 제가 이거를 뺏어 먹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뭐 또 따로 시켜서 먹어야 되는 건지 아, 죄송합니다. 고민. 아니 많이 드세요. 오늘... 워낙 잘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맛도 있고 너무 맛있어. 영양도 있고 네. 아니 진짜 저희 한 판 금방 먹겠어요. 한 판을요? 응, 벌써 다 먹어가는데요? 그래요? 응. 한 판 더 시켜도 돼요? 자, 이번엔 우리 명랑하게 명랑젓갈을 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갈치 속 짜다고 먹었을 때와 또 명랑한 우리 명랑젓갈 먹었을 때 또 그 맛의 차이도 좀 있네요. 명랑해지죠. 네. 근데 이거 먹고 또 드셔야죠. 뭘 먹어야 되나요? 전골 한번 드셔볼까요? 아, 전골이요? 전 좋습니다. 네, 바람도 차고 또 이렇게 추운 날 네. 또 따뜻한 국물을 끓여가면서 먹는 전골은 또 다른 맛이 있어요. 네, 봄인데도 가끔 가다가 유해 그 시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따뜻함을. 네네. 네, 그러면은 전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그러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전골이요. 전골입니다. 예. 아, 무슨 전골이죠? 이게 인삼 도가니 전골입니다. 아유, 제가 요즘 네네. 이게 도가니가 안 좋으시죠? 이게 그림하고 달리 이게 속이 조금 거시기 안 좋은 게 많아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네네. 이거 먹고 좀 힘 좀 내야 될 것 내시기. 같아요. 네, 네,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도가니도 좀 넣고. 오, 인삼. 예. 네. 인삼으로 데코레이션도 좀 하고. 네. 목이버섯도 넣고. 목이는 없네요. 목 여기 좀. 목이를. 네, 네, 우리 사장님이 네. 참 양심적이신 것이 네. 요것은 수입이래요. 도가니는 수입. 예. 워낙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아, 네. 예. 아니, 근데 원래 제가 지금껏 쭉 이렇게 다녀본 결과 일단은 사장님들이 참 양심적이세요. 네. 그리고 좀 손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건강한 음식으로 좋은 것으로 좀 대접을 해드릴까 그런 네. 마음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그럼요. 예, 한 자리에서 19년 동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건 고객들한테 선택을 받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본부장님 얼마나 되셨죠? 저는 네. 이 일한 지 이제 20년 정도 됐습니다. 더 오래 되셨네요? 1년 더 됐네요. 제가 조금 더. 예.
그러면은 네. 공간에도 한번 예, 또. 그쵸? 그러니까 아까 그 잠깐 나왔던 네네. 시래기 네. 그 국물과 선주국과 또 맛이 다르죠. 도가니 국물 맛은 좀 다르네요. 네,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진한 건 같은데 여기 인삼이 들어갔잖아요. 건강한 인삼. 쌉쌀한 맛도 나고. 네. 아, 인삼 향이 아주 너무 좋네요. 예. 자, 그럼 도가니를 또 먹어봐야죠. 기분 좋죠? 네. 그거 요즘 애들 젤리 엄청 좋아하잖아요. 젤리, 젤리. 그러니까, 젤리 같은 맛도. 느낌이 그래요. 네. 젤리 먹는 것 같아요. 젤리.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연령대가 돼서 일을 하고 싶어요. 네네. 근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일자리라는 기준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일자리를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리스타라는 카페에 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 가서 급식 도우미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더 젊으신 분들은 또 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선도 하고 또 기업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해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격? 자격은 나이만 있으시면 돼요. 아, 나이. 60만 넘으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상위 제한은 없어요. 근데 건강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 일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도 정해져 있고 네. 또 그렇게 하니까 네. 또 정해진 인원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항상 마음이 아프죠. 어떤 분들은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못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정부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개발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 기관이고 또 기관이 또 일자리를 다 만들어 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한 일자리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일자리들이 조금 더 진화돼서 또 우리가 학력이 있거나 또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자기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하는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문화와 관광에 대한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대전도 늘려야 돼요.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사실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모시고 갈래도 네네. 어떤 문화의 어르신들이 쉽게 볼 수 있거나 접할 네. 수 있는 게 사실은 적어서 선뜻 모시고 가죠. 저희가 많이 문화와 관광 또 특히 대전을 늘 알릴 수 있고 또 보고 즐길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거고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아유 소개는 MC님 역할이에요. 소개는 붙들어 매셔요. 제가 오늘도 그러면, 이렇게 맛집도 네, 이렇게 소개해 제가 그래서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다려 주시면 네, 그럼 또 열심히 뛰어다니려면 이 네네, 관절이 좋아야 네, 되니까 도가니가 좋아야죠. 네, 많이 드셔야 됩니다. 네.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여기 김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왜요? 여기 참 이쁘게 생겼는데. 네, 이쁘게 생겼죠. 네.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드셔보시면 알아요. 아, 그럼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네. 얼마나 왜 조심해야 되는지. 조심해야 된다니까 살짝 겁나서 찌꺼만 걸로 하나 먹어볼게요. 그냥은 안 먹고 같이 먹어보게. 자,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왜요? 아우. 어떠세요? 맵다. 예, 맵습니다. 와우. 맛은 어떠세요? 맛있는데요? 저는 혀끼물 걸 조심하라고 했는데 맵다고 하시네요. 이 집의 명물 중에 하나가 매운 김치예요. 아유, 제가 웬만해서는 이게 여름에도 땀을 잘 안 흘리거든요. 네. 아유, 사우나 한 것처럼 땀이 올라오려고 그래. 아, 근데. 네. 김치가요.
맵기만한 김치가 있어요. 그럼 되게 화나거든요. 그쵸, 화나죠. 근데 요거는 화나는 김치가 아닌데요? 칼칼하고, 네, 개운하고. 이 저기 가끔 가다가 막 우라가 치민다고 하죠. 그때 와서 이거 확 먹으면 뿜뿜 막 불. 그거 바깥 어른하고 싸우시거나 그렇게 하면 이거 와서 김치 드시면 돼요. 그러면 될 것 같아. 다 이렇게 다 해소될 것 같아요. 네, 해소되게.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매운 거면 매운 거지. 맛있게 맵다가 뭐요? 그거죠. 그렇죠. 맛있게 매운 거예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매운 거를 잘 먹지는 못해요. 아주 매운 거는? 저도 매운 걸 먹으면 땀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정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게 풀려고 올 때 그때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이렇게 차가운 날 또 먹으면 후끈후끈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도가니가 이렇게 칼칼하진 않잖아요. 같이 먹으니까 입안이 개운해져요. 더 많이 드신다는 얘기잖아요. 더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다른 음식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개운해지니까. 입안이 개운해지면 이거 다 먹을 수 있죠. 자, 우리 좀 더 잘 먹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본부장님. 자, 뜨끈한 국물 좀 더 드셔요. 일 많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아니, 또 원래 일 잘하는 분들이 일을 또 많이 해주셔야. 아, 그럼 일 많이 하세요. 제가 좀 더 드릴게요. 네, 네. 일 많이 일 할게요. 많이 하세요. 두 번 드리겠습니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네. 맛있게 드시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은퇴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막 일을 할 때는 쉬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해도 사실 3일 지나면 쉬는 것도 차라리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도 하셔야 돼요. 일자리 은퇴도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저희가 처음에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일자리 할 때 저는 어르신들을 모집을 하러 다녔어요. 어르신들을 길거리에 가면서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길 지나가시는 분한테 일하러 세우면 화내시거든요. 처음에는 화냈어요. 노인 일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나눠드렸냐면 우리 대전의 명산인 보문산 또 쪽 계룡산 입구에 가서 전단지를 나눠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들고 아무 관심 없는 듯이 하다가 가방에다 넣어갖고 가서 집에 가서 전화를 하세요.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일자리 은퇴하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는 창피하거나 수줍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당하게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오고 또 일자리가 쉬었으면 좋겠지만 쉬시는 분도 있고 또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행복도 느끼고 손자, 손녀들한테 용돈도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노인 일자리거든요. 노인 일자리가 맨날 휴지만 주소 또 환경정리만 해, 뭐만 해, 세금이 나가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렇게 세금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새로운 형태로 많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걸로 보면 또 일하시면 병원도 안 가요, 잘. 그렇죠. 네, 건강하시니까 그러면 의료비가 절감돼요. 뭐 일 안 하시면 다리 아프, 팔 아프 아까 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병원을 투어하거든요. 병원에 관광 다니듯이.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시고 그러니까 저도 예뻐지시고. 젊지만 이렇게 집에서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더 아픈 것 같아요. 더 아프죠.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아유, 별 말씀을 해요. 많이 드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이게, 대전에 이렇게 좋은 일꾼이 있어서 참 좋네요. 자,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건배. 자, 건배. 네. 건배가 맞나? 아유, 좋다. 아, 근데 네. 저 이 집이 더 유명한 거 있어서 자꾸 이 국물을 먹으니까요. 빨리 그게 먹어보고 싶어요. 아, 네. 국밥? 네. 네, 여기가 원래 국밥이 네. 최고. 뭐 젊은 사람들이 오면
가장 많이 먹는 게 국밥이에요. 아, 젊은 사람들? 네, 젊은 사람들도 이 국밥을 좋아하더라고요. 뭐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빨리 시켜주세요, 본부장님. 사장님, 국밥 두 개만 주세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뭐예요? 그 제가 그 국밥보다 네. 이제 또 국물이 좀 더 얼큰하고 개운한 걸 한번 드셔보시라고 육개장으로 바꿨어요. 드셔보세요. 육개장. 아니면 국밥을 드시던가. 아니에요. 여기다 네. 좀 나눠드릴까요?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기쁜 뜻이. 네. 어머나. 밥알도 어쩜 그렇게 저를 닮아서 이쁜지요. 밥도 압력밥솥에 하시는가 봐요. 저도 좀 주세요. 그냥 혼자 다 드시려고? 아, 너무하시네. 저는 네. 이런 국이나 탕 같은 거에 이런 건더기가 많은 게 좋아요. 아, 다 주시면 어떡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자 일단은 이걸 먼저 먹으면 이 국밥에 네, 네, 그렇죠 예, 국밥을 먼저 드시고 국밥을 먼저 드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들고 드세요. 간을 저는 수저로 먹을게요. 한번 예 한번 국물을 먼저 그냥 와. 감탄사가 그냥 네. 막 절로 나와요. 근데 저희들이 사실 무엇인가 막 되게 좋은 걸 경험했을 때는 막 상대방이 안 궁금해야 해도 막 얘기해주고 싶잖아요. 네. 이 국밥이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줘. 제가 작년까지 네. 호남에 5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맛집 하면 뭐 전남, 뭐 광주 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가서 국밥을 먹어도 네. 여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맛이 또 들리더라고요. 이 아마 지방에 조금 색깔. 네, 뭐 맑은 국밥도 예. 있고 뭐 여러 예. 가지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먹던 입맛이 그치. 또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리워요. 저는 이게 훨씬 더 땡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땡길 때는 얼른 먹어야 돼요. 네. 아, 자, 육개장도 드셔보시고. 자, 저는 좀만 더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 밥을 조금만 말아서 밥과 함께. 근데 이 매운 김치를, 그러니까 이 국밥을 이렇게 맑게 드시기도 하지만 그 양념장 대신 매운 김치를 또 헹궈서 네. 드시는 분들도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넣어서 이렇게 네, 드시기도 네. 하고요. 여기 또 그렇게 드시는 것도 네. 좋아요. 어떤 분 보니까 이거를 되게 가위로 통통통 잘게 잘라서 네. 아유 확실히 우리 본부장님 많이 드셔보셔서 아시네요. 아니 객지 생활을 많이 하니까 저희들도 저도 한번 말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말아서 드시고. 네. 저는 육개장. 네. 육개장도 국물을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아, 왜? 저에게 육개장 맛을 보여주신지 알겠어요. 이거 참 어떡하지?
이게 또 국밥은 국밥대로 아 육개장은 또 그냥 더 진한 그 고기 맛. 예. 어미 이게 어쩐 일이에요. 자. 아유 국밥집만 맛있 맛집인 줄 알았더니 육개장도 맛집이네요. 네. 맛있다. 오늘 일석이조. 마음도 따뜻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근데 우리 본부장님 이제 사실 지금 노인 인력 개발을 쭉 네. 해오시면서 많은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이렇게 보람됐던 일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희가 그 보람되기도 하고 에피소드라고 얘기하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패스트푸드점에 어르신들을 이렇게 가본 적이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패스트푸드점에서 근무하신 적이 없는데 그걸 한번 해보려고 패스트푸드 본사를 찾아갔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본사에서 웃더라고요. 노인들이 어떻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어떻게가 아니고 정말로 할 수 있으니까 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업을 처음 해보기까지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얘기해서 사업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오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길게 걸렸을 것 같아요. 쉽게 결정을 안 내려서. 네, 쉽게 결정을 안 해서 5개월을 쫓아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아유 잘 지내세요 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유 요새는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를 5개월 동안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시범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퍼졌거든요. 아, 엄청 좋은 일 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막 진짜 그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막 진짜 막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거 있으시면. 네, 꼭 해보고 싶은 일은 제가 이제 중부지역본부의 본부장으로 왔잖아요. 근데 노인 일자리가 발전을 하는 과정에 문화도 있고 관광도 있어요. 처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옛 것을 가지고 젊은 친구나 어른 애기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굳이 박물관에 안 가더라도 현장에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볼 수 있는 일자리들을 우리 중부지역의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이 자치단체장님들이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포도대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포도대를 해요. 포도대장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포도대 한옥마을에 이렇게 걸어다니거든요. 잘못하는 애들 잡아가요?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자고 와요. 좋아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애기들도 포도대장을 보면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그 포도대장 하시는 분이 비석에다가 한옥마을 포도대장이라고 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자녀분들한테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래서 굳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자존감도 있고 내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많은 일자리, 뭐 돈이 되는 일자리보다는 괜찮은 자긍심 있는 일자리들을 우리 자치단체장님들께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유성온천에 조격장이 있어요. 이 조격장을 발만 담그는 게 아니고 조금 우리 조선시대 조격장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
발 담그고 있는데 아 양반 갓 쓰고 오신 분이 아 이거 발을 담그니까 좋은가라고 물어보면 또 그게 또 스토리가 될 수 있거든요. 어, 괜찮은데요. 지금 상상해보니까 네. 재밌겠는데요. 갓 쓰시고 에헤헤헤 시원하다면 시원한가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네, 또 어르신들이 가운도 써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애기들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그런 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원도심 살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에 고민을 했던 것들 중에 우리가 지금 다 멀티플렉스가 생겨서 젊은 친구들은 멀티플렉스로 가지만 전용극장도 만들고 그 주변을 노인의 거리로 만들어서 예술도 들어가고 또 우리가 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거 버스킹도 할 수 있잖아요. 와우. 마술도 할 수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나 또 외지에서 놀러 오는 분들한테 대전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지금 행복한데요. 저희가 가도 되잖아요. 네. 교복 입고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교복 입고 뭘 할 수도 있고 또 옛날 그 한복 입고 하얀 조고리 검은 치마 삼겹살도 구워줄 수 있고 우리의 그 아주 옛날 그 작은 어르신들만의 어르신들만의 재미 또 음식의 맛이 있잖아요. 재미도 있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대전 경제도 살리고 또 외지에서 놀러 올 수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외지에서 오면 또 대전에 돈이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예. 그러면 또 취재하러 오실 수도 있잖아. 어디든 저는 뭐... 아니 한복 입고 오실 수도 있잖아. 뭐 한복뿐이겠어요. 뭐 드레스 입고 오라면 드레스 입고 가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드레스 입으려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이어트는 못하겠고 네, 오늘 빼고 내일부터 하시죠. 아 그럴까요? 오늘만 드시고. 네 오늘만 먹고 다이어트는 네. 내일부터. 네, 네. 내일부터 자, 하시는 거고. 그럼 저희들도 이제 빨리 끝날 시간이 다 돼가서 이거 빨리 먹어야 돼요. 공부장님 빨리 드세요.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돼요. 마무리가 안 돼요. 맛있다. 제가 이렇게 먹으면서 네. 이렇게 흘린 적이 없는데 오늘 아, 또 그런 맛에 드시는 거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으니까. 자, 근데 일자리 많아도 건강해야죠. 건강해야죠,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일자리는 이제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네. 이제 건강 잘 챙기셔서 네. 언제라도 코라면 나가실 수 있도록 건강. 네. 자, 맛있는 국밥 드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 일자리 화이팅! 응원합니다. 화이팅!